네, 광복 78주년을 맞았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제주 출신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행적을 유족이 직접 증명해야 하고 후손이 없는 경우는 아예 신청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보훈청이 유족을 대신해 공적 자료를 직접 발굴하고 유공자 신청까지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1932년 1월 구좌읍 일대에서 일어났던 해녀 항일운동. 이를 이끌었던 제주 해녀 5명 가운데 김홍련, 부덕량, 부춘화 해녀 등 3명은 2000년대 초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고차동, 김계석 해녀는 90년이 지나도록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수감 기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서훈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는 약 5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0%는 입증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사실을 유족들이 모르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고령화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공적 자료를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족 대신 입증자료를 직접 찾고 유공자 신청까지 제주 보훈청이 주도하는 발굴 조사 작업이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판결문이나 신문 기사, 마을 증언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공적 조사서를 작성해 유공자 신청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공적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포상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렇게 시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자료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포상이 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1945년 8월 14일까지 활동했던 미서운 독립운동가 300명입니다. 특히 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고차동, 김계석 해녀도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